오늘은 보혈의 능력으로 사단을 이기라. 보혈의 능력으로 사단을 이겨라.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선의 원칙과 악의 원칙 사이, 즉 하나님과 사탄의 전체적인 싸움을 한편의 파나로마를 보듯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통해서 태초에 벌어졌던 최초의 싸움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저 태초에 죄 없는 인간이 사단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 인간을 속여서 선악과를 먹게 했고 그 결과 모든 인간을 죄와 사망의 늪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현재 사단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부터께서 사단의 머리를 밟아서 상하게 할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장면이 에덴 동산에서 하늘로 바뀌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어디로 바뀌었어요? 하늘로 바뀌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패배했던 여인은 하늘의 광채로 장식한 여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뱀은 꼬리를 한번 흔들 때마다 수많은 별을 떨어뜨릴 만큼 큰 뱀이 되었어요. 연약한 육신을 가졌던 여인은 이제 해로 옷을 입고 발로는 달을 밟으며 머리에는 열두 별로 장식된 왕관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교회,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의미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을.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뜻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고 찬란한 빛과 진리와 위엄으로 옷 입은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환상에서 우리는 교회와 성도들 앞에 커다란 뱀이 있는 것을 봅니다. 뱀. 이 뱀은 악을 상징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뒤엎고 사람들 가운데서 은혜의 씨앗들을 뺏어가려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는 사단을 의미합니다. 물러가라. 사단은 강한 파괴의 능력으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하고 교회 가운데 가라지를 뿌림으로 예배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역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는 성도들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 악한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검으로 쫓아내시고 우리와 함께 권능으로 통치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는 걸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권능으로 통치하시면서 성령의 검으로 쫓아내십니다.
이제 사단은요 우리들을 괴롭게 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쫓겨났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단을 이겼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사단을 대항하여 이길 것임을 이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 삶 속에 큰 뱀처럼 다가오는 사단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이 시간 그 원리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승리자의 정신으로 싸워야 돼요. 뭐로? 승리자의 정신으로 싸워야 합니다. 패배자의 정신이 아니에요. 무슨 자로? 승리자의 정신으로 싸울지어다. 우리는 성경 속의 인물들을 그들의 삶을 보면서 나와는 전혀 다른 인종처럼 생각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고 우리보다 더 위대한 일을 이루면서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과거 성도들의 머리 뒤에는 어떤 후광도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들의 이마는요, 우리와 똑같이 근심으로 주름졌고 그들의 머리카락은 슬픔으로 휘어졌습니다. 하얗게 휘어졌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은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진정 강한 삶,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왜 그런 것일까요? 바로 그들의 겉모습은 약하나 그 겉모습은 약하나 속사람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강했기 때문이에요. 겉사람이 속사람이 강했기 때문에 그들의 승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임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과거 믿음의 성도들을 괴롭힌 사단은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이런저런 공격과 시험을 줄 것입니다. 유혹할 것입니다. 거짓년들이 역사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옆 사람한테 당황하지 마세요.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찾아오는 공격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하고 똑같은 사람 같으면 마귀가 안 건드려요. 지편이니까 내버려 둔다고요.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찾아오는 공격이다. 아멘. 자, 악한 사단은 예든 동산에서 하와를 공격한 이후로 그는 같은 솜씨와 잔인함, 동일한 거짓말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거짓의 아비 귀신이라고. 그러나 성도된 우리는요, 사단에 맞서서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성도된 우리는 사단에 맞서서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라면 절대로 꺾이지 않는다. 한치도 양보하지 않으며 성령의 검을 뽑아서 사단의 심장을 찌르기까지 담대히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은 우리의 죄는 계속해서 싸워야 할 대적입니다. 계속 싸워야 돼요. 1초 1분도 아, 저 사람 귀신 역사야?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저도 항상 싸워야 돼요. 1초 1분도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아멘. 계속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싸우며 애쓰며 앞으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계속 싸워야 돼요. 강단에 설 때도 사단이가 생각으로 너 설교 뭐 그렇게 할 수 있어? 물러가. 예수 피로 면러가. 말씀 듣는데 여기 교회 와서도 엉뚱한 생각해? 말씀도 은혜 받지 못하도록 싸워야 돼. 이겨야 돼. 물러가라. 계속해서 싸우면서 애써야 돼. 어우, 목사님, 이거 싸우는 게 보통 아니에요. 힘들어요. 힘들지. 근데 그때 하나님 힘 주신다. 영원하신 성령의 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에 불법 점거하고 있는 죄와 사단을 쫓읍시다. 아멘. 그러면 그럴 때 우리도 승리하는 삶, 되찾는 삶, 예수로 방건해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나가서 성도들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승리했기 때문에 모두 기뻐합니다. 성령으로 승리한 자 여러분이요. 나는 성령으로 승리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야. 성령으로, 어? 성령으로, 성령으로. 그럼요. 그래서 오늘 승리한 자가 또 승리한다. 아멘. 우리도 승리의 삶, 되찾는 삶, 예수로 강건해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아멘.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나가서 성도들은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기 때문에 모두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음 구절은 그 기쁨의 광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리라. 아멘. 예배 드리면서도 보릿자로 이러고 있죠. 오늘 그거 이기자.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제까지 넘어졌지만 오늘 다시 일어났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어제까지 넘어졌지만 오늘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전에는 외로웠지만 이제는 성령의 보호를 받고 지지를 받아 마침내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승리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히 기뻐하며 노래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요. 여러분은 지금 악한 사단에 대항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죄를 이기고 있습니까? 죄를 이기고 있습니까? 만약 제가 여러분의 주인이라면 결국 우리 삶은 망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을 할 때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누구 안에? 확신이 없다. 은혜가 누구 안에? 왕노릇을 할 때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다. 자, 두 번째로 승리의 무기를 들고 싸워 힘써 싸워야 합니다. 승리의 무기 다 벽장에 두고 왔지? 이 승리의 무기는 날마다 들고 다녀야 돼. 말씀의 검도 승리의 무기를 들고 힘써 싸웁시다. 성도에게는 유일한 무기가 있습니다. 어떤 무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누구의 보혈? 성도는 어린 양의 피로 싸웁니다. 모든 성도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영접했습니까?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예수의 보혈로 모든 사단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의 보혈을 믿음으로 소유해야 돼요. 목사님 지금 성도들 위해서 중보 기도를 입을 안 잡니다. 속으로 한번 짤막짤막하게 꼭 필요한 중보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영예를 어떻게 해줘? 이게 아니고 마음에서 딸막딸막 속사람이 기도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기도가 아니라 꼭 필요한 기도를 짤막하게 몇 마디 1초도 안 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의 보혈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소유할 자다. 아멘.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주의 보혈을 나의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밤중에 환자들이 죽겠다고 기도해달라고 전화옵니다. 그러면은 예수피 발라주옵소서. 할렐루야. 대학원생이 죽었대. 죽을 것 같대. 그러다 통화를 하는데 장이 딱 멈췄더라고요. 그 장 속에 역 속에 변비가 꽉 차 있어요. 그걸 진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단해가지고 딱 예수 피로 기도하니까 아멘 회복이 됐어요. 아멘. 치료 받았어요. 아멘. 오늘 예수 피로 아멘. 깨끗한 받을 자다. 아멘. 이 시간 주의 보혈을 누구 것으로? 아멘. 주의 보혈을 누구 거로? 나의 것으로 삼으세요. 이 보혈이 여러분 속사람에게 생명으로 흐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그 피로 말미암아 승리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예수 피, 예수의 피. 아멘? 그러면 나가서 주의 보혈이 내 속사람에게 부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어요. 또한 우리가 보혈을 의지할 때 주님은 권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을 보니까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하시므로 모든 주를 믿는 자에게 권위를 입혀주셨어요. 주를 믿는 자에게 뭘 입혀주셨다? 권위. 아멘. 세상 것이 아니야. 바로 하나님이 주를 믿는 자. 그럼 주를 믿습니까? 뭐를 입혀주신다? 권위를. 자, 주의 종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권위가 없으면요, 흥! 이렇게 해요. 나도 할 수 있어. 흥! 어깨 펴요. 믿는 하나님 믿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권위를 입혀주셨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음에 흐르게 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제사함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권위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아래서 권위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성도들이 보혈의 능력을 소유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속의 성도들은요, 보혈의 능력으로 용과 싸웠어요. 뭐와 싸웠어요? 용. 용과 싸웠어요. 그리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먼저 성도들은요,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사단이 주는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뭐로? 보혈의 피로 사단이 주는 두려움을 이겼다고요. 예수 피. 예수 피. 여러분도 죽고 싶은 생각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와 정죄받고 있어요? 오늘 시작. 스피. 어?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사단이 주는 두려움을 이깁시다. 아멘. 사단은요 본문 속에서 크고 붉은 용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머리가 일곱 개 달린 큰 뱀으로 나타나서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보혈의 능력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뱀이 주는 두려움을 무서워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편안으로 흘러갈 때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편안으로 흘러갈 때 우리는 두려움이 큰 뱀이 아니라 우리 발 아래 밟혀 있는 작은 지렁이처럼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듯이 우리도 삶 속에 역사하는 악한 사단의 머리를 밟고 능히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뱀의 꼬랑지만 밟으면 안 돼요. 머리통을 깨뜨려야 돼요. 밟아서, 믿음의 발로 밟아서 그 머리통을 깨뜨릴저다. 또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도들을 정죄하는 사단을 이길 수가 있어요. 정죄? 이 정죄하는 사단. 본문 속에서 사단은요, 밤낮으로 성도들을 고소하면서 정죄하고 있음을 봅니다. 너가 집사야? 권사고? 장로야? 네가 무슨 목사냐? 계속 성도들을 고소하면서 정죄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고대 전승을 읽어보면요, 사단이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들을 밤낮으로 정죄하다가도 속죄의 피 앞에서는 그 입을 닫고 잠잠히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악한 사단도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옛 그리스도의 피가 정죄하는 사단의 입을 막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죄받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 피! 정죄받지 말고 참 죄인이고 죽을 죄를 지었고 그렇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예수님 딱 바라보세요.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 보혈을 바르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입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막고 계십니다. 하늘의 법정에서도 양심 속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사단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예수의 보혈이 우리 마음을 지키시며, 생각해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요, 여러분이나 저는 와 이걸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예수의 보혈이 우리 마음을 지키시며 사단의 입을 막을 수가 있어요. 계속 사단의 입이 열어서 그 여러분의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입을 열었으니까 여러분 계속 막 정죄받는 거야. 정죄받는 거야. 확 되지도 못하게 교만해지고 막 사단이. 사단에는 사단의 영성이 교만이에요. 여차없어. 그러나 이제는 하늘의 법정에서도 여러분 양심 속에서도 사람들에게서도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 아멘. 더 크게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의 죄를 치워버리시고 씻어버려 주시고 정죄를 물리쳐 주셨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아멘.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과 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워졌고 깊은 바다에 던지시면서 하나님 등 뒤로 던졌습니다. 등 뒤에 보여요 안 보여요? 던졌어, 던졌어. 여러분 오늘 이 속죄의 은혜를 굳게 붙들고 여러분이 이 은혜 안에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십자가를 굳게 붙듭시다. 이것이 성도의 삶을 이끄는 아주 중요한 힘이 됩니다. 중요한 힘이 돼요. 중요한 힘이.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치료하는 잎사귀입니다.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이고 어둠을 쫓아내는 빛이 됩니다. 됩니다. 이 십자가를 여러분의 인생 중심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거 세상 거 다 갖다 여러분 중심에다 다 놔두는 거야. 아니야. 십자가를 여러분 중심에 세워야 돼요. 십자가, 십자가, 그 다음에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이 십자가, 이 십자가 여러분 중심에 세우세요. 오늘 그냥 가면 안 돼요. 눈 떠요. 십자가를 중심에 세우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집의 사방과 두 기둥에
뿌려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사단이 우리 삶을 유월절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과 승리가 우리 삶에 항상 가득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싸워야 돼요. 우리가 사단의 그 막 정죄를 받고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무너졌고 막 힘들고 그러면은 용기가 없어. 교회 나올 힘도 없어. 누굴 만날 용기도 없어. 근데 주님은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싸우래요. 옆 사람한테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싸웁시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싸워야 돼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불굴의 용기를 의미합니다. 불굴의 용기. 성도들은 피 흘리시는 예수를 의지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피 흘리시는 예수들을 의지하는 일 가장 중요해요. 의지하는 거.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일, 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일을 힘써 할 자다. 아멘. 세상의 손길과 거짓 복음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도 이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해야 합니다. 자랑해야 돼요. 예수 십자가 부활을 자랑하는 능력받을지어다. 그 용기를 가질지어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학식 있는 설교, 화려한 말을 구사하고 새로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거짓 진리를 마치 진짜인 것처럼 자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 십자가 부활을 얼마나 자랑했습니까? 용기가 없어. 어떻게 하지? 주저. 부끄러워서 어떡하지? 속으로만 하는 거야. 속으로만. 오늘 담대함을 주신다. 아멘. 높이 드신 높뱀을 바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바라보는 일 외에는 다른 깃발을 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용기를 품고 이제 남은 6개월 동안 축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나가서 오늘 본문 속의 성도들은요, 영적인 순결을 지켰어요. 영적인 뭐를 지켰어요? 순결을 지켰어요. 그들은 믿음을 부인하기보다 차라리 죽는 것을 낫게 여겼어요. 성도된 그들은요, 뇌물이나 세상의 유혹에 의해서 넘어지거나 곁길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순결. 그들은 생명의 위태로운 순간에도 여전히 십자가를 붙들고 더욱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순결을 지키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예수 십자가를 외치며 악한 날에 굳게 서는 영적 순결을 보일 수 있는 자가 될지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들은요, 완전한 헌신을 보였습니다. 완전한 헌신.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를 위하여 몸과 영과 혼을 바쳤어요. 참 우리 교회 여전대와 권사님들, 우리 남전대 안수쌤들 진짜 진짜 헌신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러나 순결해야 돼요. 순결해야 돼요. 순수해야 돼요. 순수해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 참된 크리스찬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무것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은 나는 나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바가 되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으로 그 마음을 가득 채운 사람은 살든지 죽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병들었든지 강건하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은 오직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전 존재를 주님께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전 존재를 바쳐서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은 과연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영과 혼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 예수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께서 여러분의 가장 귀한 인생의 향유 옥합을 부어드리시기 바랍니다. 부어드리십시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와, 지난주 우리 여전대 헌신 예배 드리는데, 와, 천군들 같았어요. 하얀 옷인데 왜 이렇게 많어? 꽉 차가지고 위에서 우리 동사 목사가 사진을 딱 찍었는데 황홀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필름으로 빼가지고 카페에 좀 걸으라고 그랬어요. 카페에.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찬송 부르는 그 모습도 아름답고. 아멘? 아멘? 그쵸. 우리의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난한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채워주시사 사단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며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